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암송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질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주님 제옆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며 또 주님 안에서 살며. 주님의 흔적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크리스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마다 느끼는 행복의 포인트가 많이 다릅니다. 그 행복을 주는 조건도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쵸?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 행복함을 느낍니까? 어, 어떤 때? 어떤 때? 밥 먹을 때요? <laughs> 밥 먹을 때 행복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죠. 네. 피곤하고 지치고 힘이 겨 힘이 겨울 때 맛있는 음식 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제 아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 행복을 느낍니까? 이부자리에 누울 때. 하루 일과가 끝나고 아니면 언제든? 아, 하루 일과가 끝나고 이부자리에 누울 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부자리에 누웠다가 아침에 누구도 깨우지 않고 12시가 넘도록 잠을 잘수 있을 때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가끔 청년들 중에 자기는 뭐 24시간도 건드리지 않으면 잠을 잘수 있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자부하는 청년들도 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시간에 잠을 자더라도 12시 이전에 12시 이후가 돼서 오후 그러니까 점심시간 이후가 돼서 깨어나면 두통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에 잠을 자더라도 12시 이전에 11시쯤에 제 아내가 저를 항상 깨워요. 그게 뭐한 어 아침 10시쯤에 잠이 든다 해도 한 시간을 자도 12시 이전에는 무조건 깨워요. 안 그러면 그 하루 종일 두통에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잠자는 시간보다는 깨어 있는 시간을 훨씬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어떤 그러니까 포인트가 다르다고 했죠. 행복을 느끼는 포인트가 전혀 다른 것처럼 이런 부분 말고 또 다른 것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행복함을 채워주는 요소가 꼭 이런 부분 말고도 다른 부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어쩌면 저같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오늘 축구할까요라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laughs> 그거 가지고 제가 고민하고 있는 제 자신도 굉장히 좋아요 그 시간에 가지 못해서 축구를 못하더라도 그런 메시지가 올라와서 오늘은 축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라게 굉장히 행복한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그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뜨거운 햇볕 아래서 진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너무 뜨거워서 목이 마른 사람에게는 행복을 줄수 있는 게 다른 게 없죠 시원한 음료나 시원한 음식이 그에게 행복을 줄 겁니다. 엄청 뜨거워서 목이 턱턱 막히고 숨도 못 쉬겠는데 이열치열이라고 뜨거운 걸 갖다 주면 그 사람이 위워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이 선물은 시원한 음료와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선물이라는 게 오늘 이제 선물하기의 주제인데. 어, 오늘 말씀도 선물이잖아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 선물은 시원한 음료와 같아요. 그래서 좀 팍팍하고 강팍한 인생에 또 별일이 없는 그런 인생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런 어떤 즐거움이 있죠. 그런데 이 선물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 포인트가 행복인 것 같아요. 선물인데 선물이 아니야. 나에게는 필요가 없어. 뜨거운 날에 뜨거운 음식과 같은 그런 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제 아내랑 살면서, 아내에게 선물을 줘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결혼해서 선물을 사다 줬는데, 아내가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싫은 건가? 라는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도 선물을 했죠. 그런데, 아, 고맙다고는 했어요. 왜냐면, 첫 번째 싫어했을 때좀 갈등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선물을 줬는데 왜 이렇게 기분 나빠하냐고? 라고 말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또 선물 을 줬는데, 그 전에 갈등이 있으니까 싫어하는 내색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입고 다니지 않았죠. 싫다는 말은 안 했지만, 옷을 선물했는데 그 옷을 한번 입고 몇번 입은 다음에 잘 입질 않았어요. 왜냐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죠?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은 오히려 뭐, 그닥 그렇게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몇 번을 실패를 하니까 더 이상은 선물을 준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참 미안한 일인데 자꾸만 이렇게 어, 나는 내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아내에게 줬는데 아내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에게도 행복을 주고 받는 사람에도 게 행복이 되어야만 선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는 사람만 기분 좋으면 받는 사람은 전혀 필요도 없고 기분 나쁘게 할 만한 선물을 주면. 그건 선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선물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문 19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선물을 잘 주는 사람에게는 주변 사람들이 친구가 되기가 참 쉬워요. 그만큼 선물의 위력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를 잠깐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이 말씀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되고 이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완벽한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뭔가를 더 첨부하고 뭔가를 설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 스스로에게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이 말씀에 대한 연구보다도 더 많이 한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청년들의 삶 속에 참 선물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찾아가셔서 저들의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훨씬 많이 한것 같아요. 오늘 앞에 나와서 찬양을 앞에서 부르는 것들을 보면서도 또 함께 찬양하고 또 이런 예배 시작하는 걸 보면서도 결국은 이 모임을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진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을 받고 여러분들의 삶의 온전한 방황과 험난한 방황과 연약함들이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얻고 얻고자 하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오늘 발견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구원이다라고 나와요. 구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구원입니다. 너무 일찍 결론을 말해 버렸죠. <laughs> 말씀에 결론이 딱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겁니다. 이거는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이 주신 선물은 구원이다. 그런데 왜이 구원에 처음에 전제로 했던 것처럼 주는 주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아야 되는 게 선물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우리에게 왜 좋은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고 기뻐하셨는가?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거는 이 본문만 본문만 읽어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설명보다는 우리가 그걸 느끼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느끼기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날에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과 저는 뭐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걸 배우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오늘날에 세상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죄 뭔가 불법을 행한 어떤 사기를 치거나 사람을 죽여서 야산에 묻어놓거나 이런 죄를 짓지 않는 이상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그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를 짓었다고? 내가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고? 내가 언제?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뜬금없이 잘 살아가고 있고 생활 속에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누가 그거를 인정하겠냐 이 말이죠 나죄 지은 적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상당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되기까지 자기 잘못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말이 굉장히 불완전한 거죠 불완전해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이 법, 구원의 법은요 우리가 죄인, 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서도 그걸 인정 잘 못하고 있는 삶을, 그, 하나님은 이해는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우리가 불법 아래에 있는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이해는 해주시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걸 인정은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삶을 이해를 해 주셔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연약함으로 네가 마음은 온이지만 육신이 약하, 약하구나 라고 이해는 해 주시지만 그렇게 약함으로 계속 죄의 길을 가는 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해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법에서 불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정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와 인정은 틀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 장의 첫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오늘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전제로 이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럼 허물은 뭐고 죄는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상황이잖아요. 허물과 죄는 창세기 3장에 분명하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을 사람이 망각하고 해버린 것이죠. 그게왜 문제가 됩니까?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모든 우주와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모든 우리 인생의 생명까지도 그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이 거역한 거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창조 창조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해 인생은 에덴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고, 수고해야만 먹을 것을 얻게 되고, 아파야만 애를 낳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장 이상적인 평화로운 세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평화롭지 못한 세계, 전쟁이 난무하고 이기와 질투와 분쟁과 미움과 살인자의 마음들로 가득 차 버린 세상으로 이 인류가 계속해서 역사의 반복을 이루었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모든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고 말, 말씀하셨을 때는 분쟁이 아닌 하나의 평화로운 세계의 확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는 이게 분쟁으로서 서로가 먹고 먹히는 관계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자녀를 낳았어요. 누구와 누구를 낳았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제일 먼저 저지른 게 뭐냐면 살인이에요. 가인의 살인을 통해서 아벨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에덴에서 먹고 마시고 뭔가 안전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을 때 스스로의 분노와 스스로의 수치를 느끼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을 완전한 때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언제부터 나타나죠? 범죄를 저지른 후 아담에게 누가 이 과실 열매를 따먹게 했냐고 했을 때부터 서로 분열이 일어나죠.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이걸 따 줘서 먹었습니다. 그럼 하와야 너는 누가 너를 그렇게 하겠냐? 이 마, 마귀가 이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그걸 먹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뭐 하죠? 죄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을 감추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그런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그거 그런 어떤 죄의 가능성들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죠. 그 안에 초점은 뭐냐? 그안그 그 안에 흘러가는 모든 죄의 초점 뭐냐? 거기에 본질은 뭐냐면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아도 세상은 평화로울 수 있다라는 거짓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끊임없이 마귀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세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게 바로 죄와 허물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세상을 꿈꾸는 것, 내 이상, 나의 비전, 나의 꿈, 그걸 누가 이룰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가시면. 부자야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취하면 너의 것은 뭐,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었던 그 물음이 오늘 밤 아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한다면 과연 우리가 꿈꾸는 비전은 누구의 것이 될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허물과 모든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얘기해 보면 죽었던은 뭐죠? 과거잖아요. 과거 완료입니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 있어요,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 있어요. 그래서 숨 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고 느끼잖아요. 우리는 계속 현재 진행 ing 를 하고 있지, 완료 이득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거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에 기록해요. 미래를 기록하고 정말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을 상실해 버린 그 교회를 향하여, 너는 살았다는 이름이 있지만 이미 죽어, 죽어버렸다. 왜요? 그의 미래는 결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결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살았다는 이름,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존재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울이 그 허물과 죄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했다는 것 주목해 보십시오. 이장 이절 2절, 이장 이 절과 삼 절에 이 허물과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다. 여기서 말한 세상 풍조라는 것은요, 세상에 이렇게 형성어 있는 문화들입니다. 이때 당시 헬라 문화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유대인의 그 어떤 종교는 유대인 이스라엘만의 것으로 치부되고 수많은 신화와 수많은 족보, 수많은 어떤 그리스의 신화들, 헬레니즘에 나타난 신화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제우스, 제우스 신이 있고, 헤라 신이 있고, 뭐 아데미 여신이 있었고, 그들 신전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엄청난 물난한 일들이 그 역사적으로 그게 일어났다, 자행되었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들었던 포세이돈이나 이런 어떤 그런 신들을 다 만들어 놓고 엄청나게 많은 신들의 향연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는 것은 위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지했다라는 것을 뜻해요. 세상의 문화, 그때 당시에는 정말 화려하고 쾌락적인 문화가 발달했던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적인 문화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같이 살았던 야고보가 장절 사장 야고보서 사장사절 이렇게 기록해요. 여기는 어떤 어, 풍자로 그러니까 하나의 지칭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성별로 생각하지 말으셔야 돼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가늠한 여인이라는 것은 여성성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상징성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 사람들을 하나의 상징성으로 여인이라고 표현해요. 전에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도 여인으로 표현이 돼요. 하나님이 사랑한 여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인이라는 것은 성, 성, 성적 표현이 아닌 그 상징적 표현임을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요 세상과 벗이 되는 것,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해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뿌리박혀 있는 모든 세상적인 문화들 하나님이 없는 세계, 유토피아를 형성하는 그런 그렇죠? 그런 세계를 생각하는 그런 세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들을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일,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두 번째 또이 기록을 해요. 세상과 벗대는 것을 주도하는 게 누구이냐라고 연결해서 이야기하는데 공중의 권세를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되는.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 문화를 형성시키고 그 세상 문화를 따라 살 수밖에 없도록 그 모든 것들을 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문화, 여러분들이 즐기는 모든 문화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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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끼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겨지고 받아들여졌던 것들이 전혀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거죠. 그래서 가끔 영화를 볼 때에도 어. 약간 슈퍼맨 같은 그런 어떤 영웅을 다루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 하늘을 날아다니고 뭐 총알도 피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의 악한 것들을 스스로 나타나서 영웅이라고 하면서 막 그것을 해결하고 결국 그가 없으면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가득 찬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막 이렇게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볼 때마다 이 세상에 온전한 영웅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의 이름 위에 그 영웅을 올렸는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빠져들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살 때에도 그 물건을 사면 어린 아이들에게 더불어 주는 장난감이 그 영웅으로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영화나 그런 드라마를 본 어린 아이들은 그거 그 음식을 먹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영웅 장난감을 얻기 위해서 그걸 사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에 계속해서 뭔가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 문화와 그 생각 안에 갇혀 살게 되겠죠. 그 세상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위대한 영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때는 물질적인 이동이 일어나고 더큰 힘을 그것을 만들어냈던 회사나 그런 것들이 더큰 힘을 얻게 돼서더 위대한 영웅을 만들어 내겠죠. 더 화려하게 더 뭔가를 뭐 우리 눈을 현혹할 수 있는 그런 영웅을 만들어 내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도 그 이름 위에 그 영웅을 올려 놓습니다. 그게 바로 공중 군세 잡은 자들의 그런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나 시대가 좀 바뀌고 오늘날 과학의 시대다 보니까 우리가 영화도 보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은 역사상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어? 요즘에 뭐 이렇게 어 공중에 이렇게 떠서 날아다니는 그런 것도 막 이렇게 개인으로 날아다니는 것도 개발하고 뭐 이런 시대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느냐? 아니에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자기의 이름을 올려놓으려고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성과 악의 대치로 세상을 성과 악의 대치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악한 역사가 전부인 것처럼 그 자리에 자꾸만 들어가려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우습게 만들고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죠 그것을 성경은 마계의 간계라고 표현합니다 간계 간사한 계략인 거죠 그것을 믿는 우리는 그런 마계의 간계를 대적해서 싸워야 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데 결국은 그것을 알아볼 만한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대적해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반대편을 써가지고 그 일들을 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막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전신갑주를, 그 대적하기 위한 전신갑주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세 번째 그 영에 의해 육체 욕심대로 행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진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살아가는 세상 속에 흡수돼서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성경은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생령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그코에 그 불어 넣으셔서 생령이 되셨다.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그 하나님의 그 생기가 그 아담에서 떠나감으로 뭐가 되었죠? 육체가 되었어요. 한계가 지어졌어요. 영원했던 우리의 생명이 한계가 지어졌어요. 영아로었던 우리의 모습이 썩어질 이제 더러움으로 오염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회복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선물로 주셨죠?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이제는 어떻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정하려 들지 않아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날마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고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일매일 실패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죠? 항상 성공하십니까? 항상 거룩한 꿈을 꾸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항상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의 욕망 가운데 우리가 욕망이 불끈 솟아오르면 주님의 말씀도 한쪽으로 밀어넣죠. 하나님이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주도할 수 없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가 그것을 가로막는 것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음 믿음이 없음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이미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셨다고 말씀하, 말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아닌 온전히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임을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끔 우리가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하고 특히나 교회 안에서 오랫 좀 교회 좀 열심히 다녔다는 분들이 항상 그런 착각을 하는데 뭔가 오래 다녀서 많이 아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가까운 것처럼 여겨서 또 거룩한 것처럼 스스로 생각해서 교만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친 시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뭔가 잘해가지고 얻은 은혜라면 좀 잘했으니까 좀 이렇게 의시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는 누군가가 잘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이렇게 왜 선물을 강조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때 당시에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이렇게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이, 특히나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요.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때 너를 보나요?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리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경륜을 이룬보다 더려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신하와 어떤 족보와 여러 가지 일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도 못하게 할 뿐더러 그 가까이 갈 수도 없게 만들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그힘 입어서 경건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똑같이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구별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 주셨지만 그, 그 은혜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자기 유대인들은 자기의 전통과 자기들이 가졌던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인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줬던그 죄가 자기네들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박히도록 넘겨준 죄가 자기네들이 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핍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나라의 회복은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던 나라였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 회복하는 그런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정말 다시 한번 다시 에덴의 그런 회복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겁니다. 영로운 사람으로서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 바로 위대한 인류의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인류의 회복이 아닌 나 자신의 회복만 강조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을 보면 가면서 전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하고 8절을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둬주어라 거져주어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거저받았어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성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명 걸고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노력을 태어날 때부터 아멘하고 태어나는 청년 아무도 없잖아요 아멘하고 태어나는 아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구원 받았다면서 나오는 아이가 없어요 모두가 다 똑같은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러나 그에게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죠 믿음의 아비와 믿음의 어미가 복음을 전하죠. 아니, 믿음의 아비와 믿음의 어미가 없으니까 누군가 친구가 믿는 친구가 내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살리셨다라고 복음을 전해요. 어떤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고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 전해주지 않아서 몸부림치며 괴로워하고 인생에서 있어 아주 끔찍한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길을 지나가다 십자가 보고 들어와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만나기도 해요.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 그의 그의 삶에 찾아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직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 주님임 우리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방법이 아닌 우리는 전하기만 하는 사명을 가졌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할 수 있, 입술을 허락하셨기에 말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실께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우리가 어떤 큰 능력이거나 있 우리의 지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있다고 구원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의 삶에 찾아가셔서 그의 삶에 구원자가 되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지만 구경꾼 절대 되지 마세요. 구경꾼 되지 마세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거저 받은 우리 이 은혜를 거저 줘야 돼요. 아껴놔서 뭐 하려고요? 아껴 아껴서 뭐 하려고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용기가 없는 거 아닌가요? 주님이 구원자시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도 없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 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 주님이 여러분삶의 구원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경꾼 되지 말고 그 십자가 앞에 정말 진정으로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가졌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나는 십자가를 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게 그 십자가의 영향력이 있다면 십자가를 붙잡은 삶을 살아가겠죠.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외면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산다라면 십자가가 영향력 있게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영향력 있게 여러분들 이끌어 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그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오늘 본문이죠.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선한 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심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으니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는 요소가 전부 다를 줄 알아요.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똑같은 조건이 필요해요.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살려주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갔던 행복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찾아오심으로 진정한 참 행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어지고 세워진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선한 일은 온전히 우리를 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재능과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시간과 또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지는 물질과 또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관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의 참 생명 되시고, 참 능력 되시기를 축원합니다.